안녕하세요. 좋은시골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리암의 꽃을 키우는 꽃쟁이 좋은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얼굴 영상 없이 사랑초 이야기를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저의 그 사랑초 키우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다들 예쁘시다고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또 후편입니다. 그래서 좋은시구가 어떻게 정식을 하고 또그 와이어로 어떻게 고정을 시켜주고 와이어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랑초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진딧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병충 관리까지 좋으시고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각자에 맞는 환경에 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렇게 가드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좋으시고가 사랑초 9근을 심었을 때는 8월 중순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를 시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각 풀분을 주로 애용합니다. 여기서 보통 9근은 5개 이상에서 10개. 10개는 좀 너무 많고요. 한 5개에서 7, 8개 정도 여기에 심어주면 굉장히 이렇게 나중에 꽉찬 사랑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부터 이런 12cm 큰 넓은 분에다 심지 않고 이런 사각풀분에 심는 이유는 베란다가 협소하기 때문이에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베란다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사랑초를 이렇게 물 주다 보면 이 사랑초들이 이렇게 큰 데다가 이렇게 심고 나서 물 주다 보면 사랑차 구근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밀려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려서 약간 좀 삥구 같은 그런 사각초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각분에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키운 다음에 보통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딱 좋은 정식하기 다음 이 화분에다가 제대로 키우기 이제 심어주기 위한 딱 좋은 사이즈고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꽃대도 지금 여러 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때 제가 맞춰서 그 정식을 다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식하는 과정까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사랑초가 지금 이렇게 사각 풀분에 자랐어도 굉장히 단단하죠. 그 이유는 서리 내리기 전까지 작년에 가을 늦가을까지 바깥 거리대에서 짱짱하게 키운 이유기 때문에 이후로 아마 이렇게 좀 많이 짱짱하게 우짤하지 않고 이런 사랑초들이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깥 햇빛에서 짱짱하게 먼저 키워주실 걸 권하고요. 자, 12cm 슬릭분에 이런 모기장 이거 다이소에 있어요. 다 이소에 있어요. 다이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상토는 저는 일반 제라늄 상토에다가 제가 지렁이 분변토를 좀 섞었어요. 그래서 색이 약간 좀 검은색이죠. 그래서 영양 지금 왜냐하면 사랑초가 영양을 지금 잘 먹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렁이 분변토 섞어주면 굉장히 따로 영양 안 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놓고 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자 이렇게 조물조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빠지면 제법 뿌리가 많이 실에 있죠. 지금쯤 딱 옮기면 굉장히 좀 탄력 받고 잘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대로 올려놓고 쉬워요. 분갈이 똑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렁이 분변토가 섞인 상토를 꼼꼼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이 사랑초는 되게 좀 힘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 사각 풀분에 있을 때는 다 영양도 이제 끝나가고 힘들게 지났다가 이제 영양도 좀 가득하고 좀 넓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초가 자, 지금 다 심어진 모습이에요. 지금 어때요? 잎들이 지금 많이 좀축 처져 있고 좀 내려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조식은 어떻게 하느냐? 와이어로 지지대를 해줍니다. 보통 지지대 굵기를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한 3cm? 2.5에서 3c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 1.5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뭐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두꺼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쉬워요. 그냥 이 화분의 지름보다 더 작게 동그랗게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만들어주면, 이 정도.
잠깐만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네. 화분에 지름보다 좀더 적게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만들어주면 사랑초가 위로 이렇게 넓게 벌어지지 않고 네, 한 군데로 모아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다리를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정도 꼬아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쭉쭉 동그랗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하나 더 다리를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너무 기니까 이걸 좀 잘라줄까요? 이렇게 해서 잘 잘라져요 와이어라. 자, 이렇게 해서 쉬워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만들기는 손이 똥손이거든요. 만들기 똥손인데 제가 할 정도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어요. 물론 더 솜씨 더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예, 좋으시고는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번더 해줄까요? 이거를 예, 이렇게 하면 좀더더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펴서 예, 다리 맞춰주는 게 좋겠죠. 와이어로 하면은 더 뭐라 그러지? 예, 자름도 쉽고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랑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우리 아이들 머리 묶듯이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뽕 넣어주죠. 이렇게 짜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머리들을 이파리들을 다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꽃도 예. 자 됐습니다. 아 단정하게 됐죠? 예, 더 이상 이제 아래로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이제 물 마름 이제 꽃대를 물었기 때문에 물 말리지 않고 물을 계속 주면서 예, 사랑초를 키워낼 거예요. 자, 물까지 한번 줘볼까요? 자, 맛있게 먹고 꽃대 많이 내줘. 네, 듬뿍 주세요. 사랑초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꽃대를 달고 예, 있으면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사랑초, 와이어까지 물 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볕 좋은 곳에다가 두시고 관리해 주시면 꽃을 팡팡팡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사랑초를 키우다 보면 진딧물이 제일 머리 아프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하면은 완전 박멸은 없는데 계속 예방 차원 차 예,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은 게 바로 짜잔, 예, 이런 그 파리모기 잡는 에어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무향의 수성 에어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멀리 두고 예, 잘 흔들어서 멀리 두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분사해 주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사해 주시면 예, 예방에도 그 진딧물 예방에도 좋고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꽃이 폈을 때는 꽃이 있는 쪽으로 분사하시면 안 되고요. 꽃이 다 진, 그러니까 아침, 오후 시간에 예방으로 한 번씩 촥촥촥 뿌려주시면 굉장히 예, 좋더라고요. 예. 진딧물 예방에 왔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환경 농약도 써보고 별거 다 써봤는데도 진딧물을 잡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에어졸을 이용해서 좋으시고 오늘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있을 것 같아서 좋으시고가 또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좋으시고가 또 유용한 베란다 가드닝 정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안부전화 또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그런 좋은 날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